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지선택 문제 내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장, 두 페이지. 3, 4월은 기출문제 위주로 풀고요. 5, 6월은 기출문제에다 약간 응용문제도 포함해서 매주 내드릴 겁니다. 이제 복습, 예습이 있는데 교육심리학자들은 예습이 효과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복습이면서 동시에 예습이 되겠죠. 이번 주에 한걸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 내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좀 풀어보시는 게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 스며듭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무리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아마 안될 겁니다. 이 정도 풀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의 정의와 이 중개 대상물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이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법조문에 보면 중개 대상물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법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공법은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법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요. 모든 토지가 그렇다고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중개라는 것은 중개, 소개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라는 건. 그래서 소개하고 알선하려면 중개를 하려면 일단 사고 팔수 있어야 되지. 사고 팔수 없는 물건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즉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면 따라서 무주 부동산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무주 부동산이라는 말은 무주구촌동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 광물. 법제처 어플 다 다운받으셨죠? 그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가 그 광물 채굴할 권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게 광물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 토지 밑에 있는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게 매장되어 있으면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채굴 광물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포락지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또 매립지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매립지는 중개상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매립지라고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 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한 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바다라든지 바다는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바다도 바다 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근데 그 바다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도로, 하천. 도로, 하천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도로, 하천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다. 즉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될 수 있고 공도, 지방도, 국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중개상물이 되려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건축물도 어렵습니다. 토지도 어렵고. 왜?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2호에 보면 건축법 제2조 2호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용어정의가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건축물이라는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법의 용어정의를 보면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민법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의 정착물이 되려면 지붕, 벽, 기둥 세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주유하면 5만 원 이상 넣으면 뭐 옛날에 처음에는 공짜로 세차해주고 이렇게 하더만 요즘은 몇천 원 받죠. 그래도 어쨌든 그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있잖아요. 기계. 그건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고 시험에 당연히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17페이지 동그라미 5번 1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네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판례도 사건 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라고 되어 있죠. 2008도. 도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업자가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았어요.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 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처벌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벌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즉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우리 공중개사법에서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은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게 어렵다고 했어요. 오늘 이 총칙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이번 시간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전매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전매 제한이 된다면 전매 못 팔아먹도록 전매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런 전매 제한이 없는 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되는지 여부가 출제됐다고요.
입주권은 중개사물 이다 아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입주권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입주권 중에서 단어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런 말 나오면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청약통장이에요.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청약통장이죠. 1순위 중에서 추첨하잖아요. 만약에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청약저축, 통장 이런 것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말 나오면 중개사물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라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이라고 하죠.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집 만약에 20평짜리 가지고 있던 사람은 30평짜리 몇 동 몇 호 준다 이걸 결정하는 걸 관리처분인가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냥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건축물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바크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바크가 뭔지 규정이 없어요. 판례도 별로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바크의 토지의 정착물이. 그래서 국토부 유권 해석을 물어봤죠. 이게 그바크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유권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 이런 것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출제됐습니다.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이 된다는 것은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명인망법은 우리 19페이지 교과서 1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명인망법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또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 내용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행정심판위원들이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민법책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중개했다는 사람은 못 봤죠. 그래서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이때까지 30번 시험 봐가지고 2번 출제됐어요.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답이 안 나와. 너무 내 생각을 깊이 해버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되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원래 국토부 유권 해석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결국 중개상물인 것으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농작물도 지금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즉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도매인들이 그냥 중개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또 시험에 나오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처럼 행정심판에서 뒤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렵다고요. 어쨌든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사물이다. 두 번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러나 나머지 명인망법을 갖춘 갖췄든 안 갖췄든 농작물은 중개사물 아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눈으로만 보고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고? 땅값은 뭐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린벨트 이런 데 예를 들면 이런 건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인지 이런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지 또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무슨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전문가인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토지 같은 중개사물은. 근데 농작물은 눈으로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자동차 어린애가 봐도 뭐 티코가 좋은지 그랜저가 좋은지 금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문가인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아무나 중개도 된다는 취지예요.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중개를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그래서 명인망 결론만 기억하면 명인망법을 갖춘 소모고 집단 하나만 중개사물이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나머지는 아니다. 결론은 시험에는 두 번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해마다 이의신청이 되면 이 중개대상물하고 용어 정해서 이의신청이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이 재산권 및 물건 하면 어제부동산인데, 어제부동산은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 X입니다. 어제부동산 중에서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세 개만 중개상물이고, 이것 빼고 나머지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업건,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건 어제부동산이지만 모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설립자, 나무목자,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한다. 자,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이 세계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 세,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이 딱 세 가지입니다. 민법에서. 자, 그래서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나 명인망벌 갖춘 소모 집단이나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융자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라고, 이 네 개는. 즉 임목,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다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만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가치가 낮으니까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소유권, 기계,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인데, 현실적으로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도 한 번도 중개 못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들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5년이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요. 이런 데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라고요. 집착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집중해서 80점만 받으면 됩니다. 5등 과목이 100점 받기는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 아무리 쉬워도.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죠. 이게 다른 사람은 효자 과목이고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쉬운 게 아니고 시험 보는 날 쉬워져요. 그 중간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 다 했는데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중개대상물과 중개상물 될 수 없는 것 비교인데 맨 위에 법정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사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를 받은 매립지입니다. 이건 중개상물 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한 건 중개상물이 된다. 예를 들면 서산간척지 정주영 전 회장이 그 매립한 거 중개상물 되죠. 지금은 개인 땅이 됐으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개인도로,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약 350개 정도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만 제한하는 거지 거래를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만 개인 땅이냐 국가 땅이냐 이런 말이 없을 때 됩니다. 그 취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국유지면 안 되겠죠.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니라도 국유지는 안 되잖아요. 청와대 땅 토지지만 중개상물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땅이 아니니까 그거는 행정재산이니까 대전시청 부지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토지라도 그건 당연히 아니고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상물이다. 다만 그건 국가 땅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중개상물은 아니겠지만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요.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군부대 내를 생각하는데 군부대 근처도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예를 들면 공항 근처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서 고도 제한 이런 것도 있어요. 대전 등산동이 옛날에는 이게 공군 비행기장이었죠. 제가 여기서 공군 훈련 받았어요. 이게 비행기장에서. 비행기장이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착륙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도 중개상물 됩니다. 그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토지 용계 확인서를 떼보면 나오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이런 토지 용계 확인서를 떼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겠죠. 왜? 행위 제한을 하니까. 행위 제한만 되는 거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는데 그 한 분이 23억에 그린벨트를 샀더라고요. 대구 공항 근처에 있대요. 공항 근처니까 뭐 저도 대구 공항 위 정 그 803 밑에 있거든요. 대구 공항이 803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 23억을 샀다는데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는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은 해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가잖아요. 만약 영원히 해제 안 되면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겠죠. 해제되는 순간 두 배, 세 배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의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익률 높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클 수 있다고요. 그 망하거나 벼락부자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안 망할 수 있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묶어놓을 그린벨트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겠죠. 대출만 받아가지고 23억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라면. 언젠가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경험치기 위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취득했겠죠. 한번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을 수도 한번 돈 벌면 목숨 걸고 한다고 이제 만약에 그린벨트 사가지고 한번 그 해제돼가지고 몇 배 벌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 계속 찾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저도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럼 많이 버니까 이제 뭐 그게 몰빵을 하게 되냐면 모든 걸 다 막 걸어버리냐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한 방에 망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벌었을 때 빨리 막 이 정도만 하고 그만 손 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게 안 돼. 도박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자꾸 돈 벌리면 계속 될 줄 알고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그래도 투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망하더라도 공부는 엄청나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공법 공부가 많이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자, 어쨌든 결론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단 뭐 개인 땅인 경우만 가능하겠죠.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다, 지자체 소유다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중개상물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뭐 예고등기는 지금 없어졌지만 예고등기나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이건 사법상 제한이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제한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분묘기지권이 있는 것,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이런 거는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지 중개상물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아닌 걸 보니까 그게 수산업법에 의한 업권, 그 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업권, 이게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업권도 있어요. 이게 바닷가에 아무나 고기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업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20톤 이상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미만은 아예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래서 선박은 20톤 이상이든 20톤 미만이든 모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선박을 중개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건 아무나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개업공개사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 이런 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무나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건설기계 이런 게 뭐냐면 포크레인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도 임대차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거의 50% 이상이 임대차라 하더라고요. 직접 다 산 게 아니고. 그 항공기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항공기 임대차 중개하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꼭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역시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축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왜? 광업재단,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지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 등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면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공도,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중개상물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국유재산법에서. 근데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예, 상속은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또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상속받은 전답, 저는 받전자 논답자죠. 논밭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상속받았으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상속인 소유입니까? 피상속인 소유입니까? 상속인 소유죠. 상속인은 상속받은 사람,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 상속을 당하는 사람, 피, 당한다는 뜻이죠.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에요. 피보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됩니다.
그럼 상속이 중개상이 아니라는 말은 상속 그 자체, 즉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줄게, 차남에게 상속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법정 지분이 있죠. 모든 자녀 1이고 배우자 1.5잖아요. 똑같잖아요. 자녀들은 똑같죠. 결혼했든 안 했든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죠. 지분이, 상속 지분이. 그래서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찬가지 경매도 경매 그 절차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쟁 매매니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입니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있는 거 팔 수 있어요. 경매 진행 중인 것도 팔면 매수인이 사가지고 대출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죠. 근데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 설정, 분묘기지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등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일신전속, 일신이라는 말은 일신전속, 일신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일신전속의 반대는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망하면 자격 취소 안 해도 자격의 효력이 상실되고 자녀한테 상속이 안 되죠. 일신전속적이니까. 그럼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 있는 세입자가 더 이상 뭐 집을 사가지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반납하려면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는 거지 거기 살고 있던 임차인이 전대차하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그럼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 아파트 단지 안에 무조건 중개사무소 개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인지 국민임대주택인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한 9가지 정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다고.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 뭐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임대 후 분양,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영구임대주택은 50년이에요. 그런데다가 중개사무소 차리면 힘들겠죠. 그 입지 선정할 때 무조건 아파트 단지 많다고 그냥 개업하면 안 되고 무슨 아파트인지 확인해 봐야 돼.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인지. 일신전속적인 거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3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문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기억에 피분양자가 선정되어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특정 동호수가 특정된 거, 이거는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대상물입니다.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을 분양자라 하고 피분양자는 분양당한 사람이 뜻이고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분양자나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 그냥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 그러니까 피분양자가 선정됐으니까 지금 몇 동 몇 호 들어갈 사람 누군지 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이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중개상물 맞고요. 미연의 영업용 건물의 비품,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거래처, 신용, 영업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 이건 소위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미연에 있는 걸 영업 권리금, 그 다음에 아 영업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 권리금이네. 비품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게 그렇죠. 신용 이게 영업 권리금,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이게 바닥 권리금 이렇게 불러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통상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권리금이 보통 통상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상가금리 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 존속기간이 1년만 보장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원래 계약갱신 요구하면 10년까지 갈 수 있는데 10년까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이런 거 도시민 주거환경준비법에 의해서 재건축되고 이러면 10년 안 가도 되거든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밖에 보장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1년 만에 최소한 권리금 투자한 건 다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금 1억 달러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중개사무소 차릴 때 만약에 권리금 1억 달러 이렇게 하면 그러면 1년에 순이익은 경비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게 얼마인데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1억 벌린다 아니 5천만 원 벌린다 이렇게 하면 그럼 무조건 하면 안 되겠죠. 1억 벌린다 이 말은 1억이 아니 매출액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매출액은 얼마인데요? 1억 벌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매출액은 2억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은 순이익이 50%밖에 안 돼요. 2억 벌어도 뭐 광고비 내야 되고 사무소 임대료 내야 되고 이런 거 다 빼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벌면 벌수록 또 광고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권리금을 줄 때는 그러면 2억 정도 되고 실제 남는 게 1억이다. 그럼 그거 좀 근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뭔가. 그럼 막 확인 설명서 계약서 이 정도 1년 동안 계약서 쓴 거라고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만약에 그게 나중에 가짜라는 걸 밝혀지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가짜로 매출을 부풀리 가지고 권리금을 많이 받아 먹으면 그게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주기 전에는 항상 그런 걸 문서로 받아두는 게 좋겠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 그럼 나중에 그게 완전 거짓말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장사를 못 해가지고 영업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손님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 계약하지 않았는데 계약했다고 계약서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간은 그게 좀 사기라기보다 동네 말로 하는 사기는 실제 사기죄가 성립 안 해요. 저도 옛날에 카페 하다가 대학교 앞에서 넘기려고 하니까 거의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술 공짜로 줬어요. 손님 온다고 하면 보러 온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우 손님 이렇게 많냐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손님 좀 적은 편인데요. 이렇게 했더니만 바로 계약하겠다 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이게 손님 많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손님 없냐 이러길래 나할 때는 많았다. 네가 장사를 못해서 손님 없는 걸 나한테 왜 이야기하냐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를 해야 돼. 무조건 그 팔 사람 말만 믿는 거는 그게 사기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례는 대부분 청약 유인으로 봅니다. 사기가 성립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뭐 팔 사람 말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지 택지를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예,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대토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토지 수용법이었어요. 그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 수용 강제로 빼앗긴다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현금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토 대신 토지로 주는 게 있다고 현금 대신에. 그래서 보통 인터넷에 치보면 이택, 협택, 생택 이런 말을 써요. 생택. 이주자 택지, 협의 매수자 택지, 생활 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 나올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토권.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6시 내 고향 보면 댐, 특정 다목적 뭐 합천에 특정 다목적 댐이 건설돼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 마을 자체가 전부 다 수몰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울고불고 나는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인데 절대로 돈도 필요 없다.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옆에 마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줄 테니까 여기 있던 분들 같이 집 지어가지고 사세요 하고 이렇게 대토권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뉴스에 보셨죠? 옆에 마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 이런 대토권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만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26페이지까지인데 26페이지까지 그 OX 문제도 책에 있는 거 이제 한 번씩 쉬는 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한두 문제씩이라도 풀어보시면 돼요. 한 문제라도 풀어보면 그게 자꾸 쌓이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한 번에 무리해서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한 문제라도 꼭 좀 풀어보십시오. 쉬었다가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